자, 1위는 원빈 이나영 아들 출산. 어제 하루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었죠? 꼭 전할 말이 있어서요. 대한민국 대표 비주얼 부부 원빈 이나영 씨의 등남 소식. 이나영 씨가 최근 서울 모처 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하였습니다. 현재 이나영 씨와 아이 모두 건강하며 안전과 회복을 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강원도 정선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후 결혼 3개월 만에 이나영 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속사 측은 임신과 출산 시기를 밝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나영 씨가 조용하게 쉬면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7개월 만에 출산 소식을 전한 이나영 씨. 현재 아이와 함께 원빈 씨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에서 산후조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극비리에 유아용품을 전달하는 등 결혼부터 출산까지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나 너 최고로 지킬 거야. 엄마 아빠의 우월한 유전자 때문인지 2세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모태 미남 미녀 원빈 이나영 씨의 어릴 적 모습을 쏙 빼닮은 아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영화 같은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원빈 이나영 부부, 새로 태어난 아들과 함께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게 될 두 분의 앞으로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빈 이나영 씨 등남 축하드립니다.